네, 올가 국어와 함께하는 국어 만세 시즌 3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원래 민우님께서 항상 진행을 맡아주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능 방송이기 때문에 수능 전문가들만 모여서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올가 국어에서 고등부를 총괄하고 있는 고등부 원장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쪽부터.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가 국어 현정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가 국어 스더쌤입니다. 네, 오늘 좀 순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수능이 시작한 지 4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능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풀려보시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능 경향이 이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좀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들한테 화작을 선택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원점수로 이제 한 1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 근데 올해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어서 선택 과목 고르는 기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장에서의 태도를 좀 정립을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 고득점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하는가. 그래서 미리 보는 고득점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그 수능 출제 경향을 조금 분석을 해볼 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연계 교재 공부를 조금 깊이 있게, 넓게 했다면, 그러니까 깊게 넓게 했다면,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문학은 난이도가 되게 낮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연계 교재를 배운 학생들의 입장일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에스더쌤이 이제 2학년 아이들한테 수능 문제를 풀려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2학년 반응? 이런 게좀 궁금했어요. 아이들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일단은 확실히 제가 학생들 그 OMR 카드 그 마킹하는 것까지 다 연습을 시켜서 그걸 싹 걷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틀렸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오답이 몰려 있는 영역들은 좀확 갈렸던 것 같아요. 화작을 응시한 학생들은 거의 14번부터 17번 과학 지문들을 정말 많이 그렇죠. 들렸었고요. 그리고 엄매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보통은 엄매를 고르는 학생들이 엄매를 선택하는 이유들은 좀 심플해요. 지문을 읽을 시간을 따로 들이지 않아도 되고, 공부만 되어 있다면 그냥 자기가 공부한 그 내용들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이었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2학년 때 엄매를 다루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잘 풀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엄매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한 지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살짝 발해 있는 학생들은 35번부터 39번 문법 문제도 정말 거의 다 틀렸더라고요. 거의 다 틀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상위권 학생이라 거의 98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학생들이 여기에서 세 문제인가를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법에서 세 거의 다 문제면. 틀린 거나 마찬가지. 어쨌든 그 문학은 그래도 수월하게 푼 편이네요, 보면은. 네네. 특히 익숙한 작품들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교과서에 그렇죠. 나왔던 작품들이랑. 네네. 일단 문학 연계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고3 학생들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연계 교재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도산시비곡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건 연계 교재에 있으나 마나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너무 어차피 유명한 그렇죠. 작품. 1학년, 2학년 때다 배우는 작품이니까. 그리고 이제 비교적 유명한 고전 소설인 최척전이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덕 시인은 원래 시가 평가원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 음지의 꽃이라는 시가 이렇게 연계가 되었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비문학의 대부분, 그러니까 독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연계 교재를 조금 깊고 넓게 공부한 학생은 10분 만에 다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학을 다 맞았어요, 문학을. 10분 만에 다 풀었는데. 그래서 난이도 차이가 조금 영역별로 나는 것 같고, 독서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중 정도 그냥. 그러니까 뭐 독서, 독해 이론은 쉽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법지문도 예전보다는 훨씬 길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예전 출제됐던 법 지문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지문은 이제 예전에는 3개가 출제되었고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장지문에 많이 대비를 해야 됐다면 지금은 지문이 4개로 개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지문 길이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응집성에 더 초점을 두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매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난도는 상이었어요. 이게 약간 내신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확실히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학생들이 지식적으로 문법을 아는 거랑 이 평가원 문제를 독해를 하고 반응을 제대로 하는 게 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화작은 이제 중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2학년 아이들이 비문학도 많이 어려워하던가요? 네, 많이 어려워. 특별히 어떤 지문에 어려워하던가요? 근데 사실 고3도 많이 어려워하긴 했어요. 그 기초 대사량 지문이 확실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킬러 지문이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화작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독서를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비문학을. 그래서 뭐 15번이나 16번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틀렸고 17번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오답률이 87%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뉴스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17번이 굉장한 킬러 문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17번 문제? 저희 학생들은 일단은 과학 질문도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땐 17번에서 그림 자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게딱지의 표면 면적 뭐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사실상은 이게 피부의 표피 면적의 그렇죠. 구체적인 사례로 그렇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한 친구들은 17번도 그렇게 어려웠나 싶은 반응을 2학년인데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조금 마지막 질문에서 혼란스러워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문학이 생각보다 쉬웠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애들이 수능을 연습을 할 땐 모의고사랑은 좀 유형이 다르잖아요. 문제 배치 순서도 그렇고. 그래서 앞에 14번부터 1번부터 17번까지는 30분 내로 풀고 그다음에 그 뒤에 또 다시 35번까지는 한 번 더 34번까지는 또 30분까지 풀고 나머지 선택 과목은 남는 시간 동안 해결하는 걸 학생들이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랑 비문학을 균등한 시간 내로 풀어내려다 보니까 마지막 지문에서 조금 많이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학을 풀다가 문학 풀고 나서 시간이 남네 하면 그동안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걸 푸는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저만 이걸 풀어봤었는데 작년은 좀 뭔가 영역별로 균등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역별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독서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보다 특별히 더 어렵다는 느낌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 안에서는 좀 어려운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상대적인 느낌을 좀 많이 편차를 느꼈어요. 저는 조금 학생들한테 푸는 순서를 자유롭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굳이 이제 1번부터 45번을 순서대로 쭉 풀어갈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선택 과목이 더 자신이 있다면 그냥 선택 과목부터 풀어나가고 문학이 연계 교재 대비가 좀 충실히 되어 있다면 문학부터 푸는 게 훨씬 낫고 사실 저는 17번 같은 문제는 풀지 말라고 하거든요. 막판 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쓰느니 이제 다른 2점짜리 두 개를 푸는 게 4점이니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것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물론 고난도 문제를 풀어서 대비를 하는 게 맞지만 실전 상황에서는 그냥 넘기는 게 나아요. 어차피 지금 1등급 커트라인이 언매 같은 경우는 89점이거든요. 화작은 93점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푼다고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영역별로 내가 유리한 영역을 좀 기세 있게 풀어나가는 연습과 그리고 좀 포기할 것은 빨리 그 시험장에서 포기하는 그런 조금 취사선택을 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그러면 출제 경향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혹시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대적 편차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고3쯤 되면은 본인이 어떤 영역을 잘하고 못하고는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독서가 조금 불리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불리한 출제 경향이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역시 비문학은 1학년 때부터 맞아요. 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고3 때 시작해서 물론 되는 학생도 있지만 그 학생이 되는 이유는 애초에 독해력이 좋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문학은 1학년 때부터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 제가 이제 다른 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수능 분석하신 걸 다 봤는데 뭐 문학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중에 많이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문학 분석을 여기서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경향도 너무 많이 분석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포인트를 대비 방향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대비 방향을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출제 경향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